네, 계속해서 자산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산운용사 최연소 최고 투자 책임자죠. 강대건 유경 PSG 자산운용 본부장 모시고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절대 수익을 추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이 또 마음같이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 요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시장 너무 힘들고요. 답답한 네, 그래서 시장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이번 달에 사실 손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저희도.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출연하시고 4개월 만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 동안에 시장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 지난 2월 달에 출연했을 때 그때도 주식이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 굉장히 장이 좋다가 2월 달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2월 달에 이제 큰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출연했었었는데요. 이상하게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저를 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꼼꼼한 전략을 그래서 2월 달에도 이제 2월 달에는 주요 테마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렇죠. 그때도 좀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 금리가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어렵고 이 아까 악재가 좀 먼저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지나갈 이슈다. 네, 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개월 사이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이제 금리는 오히려 그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네.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무역 분쟁이 주요 레토릭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에서 그 관세 얘기를 할 때에는 이게 약간 좀 지나가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가 좀 지배적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시장으로 온다 그러면은 지난 4개월 동안에는 남북 경협이라는 테마가 좀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내 시장 내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경협 테마가 너무 쏠리면서 시장이 좀 과도하게 부풀어 오르고 그로 인해서 좀 충격에 좀 취약해졌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월 달에 그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시장이 약간 작은 충격에 좀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거기에 네. 이제 무역 분쟁이 확 가세하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국내 증시가 조금 6월 달에 그 좀 도매급으로 많이 빠졌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등세를 보였던 남북경협주의 열기가 사그러들면서 시장 역시 같이 하락을 했었는데 네. 그렇다면 남북경협주의 상승세는 이제 멈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남북경협은 굉장히 장기적인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해 끝날 이슈도 아니거니와 그다음에 그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시장 중에 하나라는 거는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또 그거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 문제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길게 봐야 되는 이슈고 오랫동안 그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소재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3, 4, 5, 6, 4개월 동안에 이 경협 테마가 너무 단기간에 구수익을 빨리 내주다 보니까 네. 투자자분들이 이쪽에 너무 많이 쏠려서 뭐 이렇게 수익률 게임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이렇게 좀 레이싱 같은 형태로 그 너무 과도하게 좀 쏠렸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유증을 지금 청산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장기적인 테마로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3, 4, 5월, 6월 달에는 정상회담을 하니 마니 뭐 정상회담 결과가 어떠니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가 공급이 됐었는데 지금 올해 여름이나 가을 정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기 남북 경협에 대한 시각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겠지만 단기 반등을 하기에는 향후 한 가을이나 뭐 가을 정도까지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남북 경협주가 하락세를 보였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가 떠오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달러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이 네.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은 지금 그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일단 그 미국이나 중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뭐 주로 이제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그 위안화가 절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되면 위안화를 이제 약세로 보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실제로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이제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에 대한 경기 전망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안화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원화가 같이 하락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현율이 절하되는 이제 중국이나 한국 자산을 이제 매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은 원달러 환율 특히나 그리고 원 그다음 위안 달러 환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달러가 현재로서는 계속 강세 모드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은 그 무역 분쟁이라는 정치적인 이슈를 제거하고 나서 보면은 그 달러는 사실은 펀더멘탈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강세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펀더멘탈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 그 피노미나란 아주 뭐 역사적인 그런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재정 정책 재정 수지가 적자로 가고 경상 수지가 계속 적자로 가는 국면에서는 달러는 약세 강세로 가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올해 연말 되면 그 유럽에서 이제 그 양적 완화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사실은 달러는 양적 완화가 먼저 끝났고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에서는 계속 유도 송금이 시작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달러는 안 풀리고 다른 통화는 풀리니까 달러는 강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연말이 되고 나면 유로도 양적 완화가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롱텀하게 긴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만 제거하고 놓고 보면 달러는 아주 계속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려운 펀더멘탈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20원까지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인데 사실은 그 레벨도 중요하지만 그 현재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절하냐 절상이냐 이런 방향성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그 무역 분쟁이 계속 심화가 되고 더 험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중국에서 대응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좀 더 절하가 될 수도 있고 뭐 좀 더 위기감이 고조될 수도 있겠지만 그 지금 전체적인 레벨과 펀더멘털을 놓고 본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이쯤에서 본다 그러면 추가적인 강세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여기서 정체가 되거나 오히려 그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역 분쟁 우려와 함께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강세보다는 하락하던가 아니면 저점을 지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달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사실 강세로 가면 네. 한국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돼서 원화가 절하가 되면 수익률이 실적이 좋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올해 2분기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닌스처럼 환율에 민감한 업종들은 네. 실적이 이제 좋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가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수급은 안 좋고 실적은 좋은데 수급은 안 좋다 보니 이제 장은 안 좋은데 뭐 바닥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펀더멘탈로 놓고 본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한국이 좋은데 시장에는 안 좋은 이런 아이러니한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달러 강세가 거의 다 왔다라는 약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가면 달러가 약세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수급엔 좋은 거죠. 이제 외국인 매도가 끝나니까. 근데 반대로 본다 그러면 수출 기업엔 안 좋은 거죠.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약간 좀 그 서로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결을 잘 탄다고 해야 될까요? 좀 선별적으로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놓고 본다 그러면 그 2분기 시점만 놓고 보면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IT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그 PER 멀티플이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 7배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실적은 잘 나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이 실적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추가적인 달러 강세로 놓고 보면은 시장에서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뭐 그 IT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퍼가 났다고 저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그 달러가 그 약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환율에 민감한 업종들에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 환율의 불확실성이 클 때에는 그 약간 좀 환율에 좀 무감한 환율에 좀 둔감한 업종 쪽으로 좀 오히려 관심을 돌리시는 게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내수 업종 쪽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펀더멘탈로 놓고 본다 그러면 물론 이제 아까 전제한 것처럼 무역 분쟁 이슈가 더 심화가 되면 원달러가 더 약세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펀더멘탈로 놓고 본다 그러면 1120원 정도 수준이 여기서 추세적으로 뭐 1150, 1200 이렇게 뚫고 갈 수 있는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추가적인 달러 약세, 달러 강세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그 원달러 환율 때문에 주가가 많이 깔려있는 내수업종 쪽이 이제 더 이상 악재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 내수업종이 되게 좋은 거고 또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이 환율에 너무 좌우되는 업종보다는 좀 이런 그 환율에 좌우되지 않는 업종에 관심을 가진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내수업 쪽에 중점을 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수급과 시장에 받쳐주지 못하니까 또 부진할 것이다라는 많은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삼성전자 말고도 어떤 업종이 또 2분기 아니면 3분기 실적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지금 2분기, 3분기 업종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업종은 IT, 건설, 금융 이런 쪽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업종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 꺾이는 거 아니야? 뭐 건설은 부동산 지금 이제 좀 그렇죠. 정점을 치고 있으니까 네. 건설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내년은 어떻게?
그리고 이제 금융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되게 좋은데 이제 뭐 금리의 문제가 있다 보니 이것도 피크 아니야? 이런 우려가 다 있다 보니 실적은 좋은데 이제 더 이상 투자의 심리를 자극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이제 조금 그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한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실적이 좋은 반도체 업종을 투자할 때는 이제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를 만드는 이제 팹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반도체 소재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지난 1년 동안 반도체 경기가 되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다 증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장이 늘어나면 공장에 쓰이는 소재는 뭐 반도체 업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많이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IT 업종의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이 3대 업종이 다 같이 똑같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역발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반도체 업종에 관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건설 쪽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네. 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건설 경기가 굳이 좋지 않아도 지금 있는 주가만으로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그 건설을 당장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자산 가치만 해도 지금 주가에 뭐 두 배, 세 배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장기로 찾아보시면. 장기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역발상 약간 좀 그 어떤 업종에 대해서 그 통으로 보시기보다는 이 업종 내부적으로 세 업종을 나눠보시고 세 업종 중에서도 업황 관계없이 괜찮게 볼 수 있는 업종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본부장님 투자 스타일이 전형적인 가치 투자와는 또 차별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본인만의 철칙과 투자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가치 투자자인데 네.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이제 민망하긴 합니다만 네, 저 그것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회에 다가오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가치 투자는 싼 주식을 사는 건데 싼 주식을 샀으면 이게 비싸져야 되는데 이제 비싸지지 않고 영원히 싸게 되면 네. 이제 싼 주식을 사서 기분은 좋지만 이제 수익은 안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네. 네, 그래서 밸류 트랩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가치 투자자가 피해야 될 거는 이제 싼 주식을 사는 건 오케이지만 이제 싼 게 비싼 주식을 사야 되는 밸류 트랩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밸류 트랩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식은 보통 가치 투자하면 이제 장기 투자로 연동이 많이 돼서 이제 싼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밸류 트랩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금 매매를 빨리 가져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거기 들어갔다가 수익이 10% 20%가 나면 이제 금방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다른 종목을 찾아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기업 분석 방식이나 가치 투자 철학은 남들과 동일하지만 네. 굳이 차이점을 찾자고 한다 그러면 조금 매매 회전율을 빨리 높여서 이제 여기저기 좀 기웃기웃거리면서 투자하는 네.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 가치 투자의 맹점인 밸류 트랩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빠르게 하면서 수익을 내자라는 전략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가치주 전문 유경 PSG 운용이 대체 투자로 외연 확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상품인지 또 타 펀드랑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네. 뭐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전통적인 자산들에 대한 인기가 조금 그 아무래도 좀 시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 투자자분들께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응해서 저희도 이제 뭐 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조화해서 좀 투자자분들한테 정해진 수익률 뭐 연에 뭐 5% 6% 이렇게 딱 정해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화된 상품들을 이제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대체 투자 상품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약정 수익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버리지가 껴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뭐 기업 대출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품의 특징 부분들은 저희가 만드는 이제 대체 투자 구조 상품들이 아주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가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레버리지도 거의 안 쓰고 있고 네. 굉장히 이렇게 확정된 수준을 제시하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요즘 같이 좀 장이 혼란한 시기에 연에 한 4, 5% 정도의 확정된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네. 대체 투자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최근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는 업종이 바로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가 최근 또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화장품주나 백화점, 면세점 실적 기대가 좋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 소비 관련주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약간 중국 소비가 대안적인 형태로 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드 그 약제가 해소가 된 다음에 이쪽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사실은 그 기대에 비해서 이 중국 소비주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막 보여준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대안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좀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저희가 지금 중국 소비, 뭐 중국 소비 테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가 2014년부터 한 4, 5년 됐거든요. 근데 4, 5년 사이에 이제 중국 소비 시장의 구조가 되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해외 제품에 대한 인기가 되게 많았지만 사실 지금 그 4, 5년 사이에 이제 중국 내수에,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 있는 기업들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국의 강점이 갖고 있는 뭐 식음료나 화장품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시 중국 소비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4년 전, 3년 전만큼 똑같은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네. 또 어제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2-0으로 꺾으면서 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 기쁨을 질체할 수가 없는 시점인데 하지만 막상 시장에서는 이 월드컵 수혜주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아예 뭐 상승하지도 않고 수혜주로 부각도 되지 네. 않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저도 어제 경기 보고 네. 뭐, 네, 안 좋은 장 속에서 굉장히 그 좋은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 사실은 월드컵 테마주라는 게 뭐 4년마다 이런 이슈가 되긴 하는데 이제 원래 테마주라는 게 대부분 다 실체가 이렇게 뭐 그렇죠. 많지 않은 네. 것처럼 사실 월드컵 테마주라는 것도 구체적으로는 뭐 어느 업종이 수혜가 보는 거냐 이런 것들에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는데 특히나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협도 있었고 또 연초에 바이오도 있었고 네. 또 정치적인 테마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 월드컵이라는 그런 소재가 끼어들 만한 그런 네. 시장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묻혀지지 다른 않았나, 이슈가 되게 네.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월드컵 수혜주 그러면 제일 사실은 그 말이 되는 거는 이제 경기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 대형 텔레비전을 구입한다 뭐 이런 게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불행히도 이제 한국이 그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서 중국이 경쟁력을 상실하는 국면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쉽지만 네. 네. 테마 역할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반기의 증시 전망이 또 가장 궁금한데 하반기의 시장은 또 어떨까요? 네, 뭐 일단 그 주시장을 전망할 때는 크게 요소로 본다 그러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을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냐 안 되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작년과 올해 초까지 성장을 되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성장세가 있으면 이제 원래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이제 올해나 내년까지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았다가 이제 한 텀 쉬어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어쨌든 금리는 올라가는 국면에 있고 유동성도 긴축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과 유동성 둘 다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세 자체적으로는 큰 기대를 갖기가 어렵지만 근데 지금 최근에 6월달 한 달 동안 너무 장이 많이 빠졌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무역 분쟁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어쨌든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올해 가을 안에는 무역 분쟁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역 분쟁이 해결되고 나면 시장상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것처럼 반대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에 큰 기대를 거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장은 많이 빠져 있고 또 이제 무역 분쟁이 역으로 해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종목별로 좀 이렇게 개별적 종목 위주로 집중을 해서 그 시장의 강한 반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가 조금은 와다가 되면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증시 반등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와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경 PSG 자산운용 강대건 주식운용본부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